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요즘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열대야도 대단하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촬영하지 못한 것은 해인사와 출판사와 저 3자 간에 계약한 촬영 때문에 계속 해인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해인사를 찍어야 되고 해인사 하안거 스님들 선방생활 하시는 것을 제가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동안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마음은 항상 동영상 올려야 하는데 이거 해보니까 정말 만만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또 최유석님의 아무것도 아닌 일들, 또 하나는 윤원기님의 쓸쓸함에 대하여. 이 보시면 말이죠, 두 장의 사진이 너무 닮았습니다. 마치 한 작가가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은 쓸쓸함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정했고 또 한 분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과 사태를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프랜카드에 걸려있는 글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다 바래고 글이 한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고 최유석 씨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야, 이거 역시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요?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 플랜카드를 왜 걷어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참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렇게 본다는 게 이 작가의 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고양이이거나 뭐 그런 동물의 일종이 이 세워둔 차에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들일까요? 폐차된 것일까요? 아니면 폐차된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세워놓은 차에 이를 수는 없고 오랜 세월이 흐른 차인 것 같습니다. 먼지도 뽀얗게 쌓이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마치 인형, 손 모양의 인형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또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최유석 작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작가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벽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를 떨어져 나간 벽면의 일부분이 고스란히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그대로 바닥에다가 역사처럼 이렇게 놔두고 있는 이 광경을 최유석 작가는 또 찍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볼까요? 전기선이 얼기설기 막 엉겨 있는 그런 상황이 찍혀 있습니다. 전기선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는데 교류는 두 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전원을 보내거나 또 끄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얼기설기 엉겨 있는 저런 것을 보고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여다보고 있는 작가 최유석 씨.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발을 쓰고 있는 아름다운 미녀들이네요. 각양각색의 얼굴을 하고 있는 미녀들입니다. 딱 얼굴이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있다 그죠? 다른 모양의 얼굴도. 목 없는 마네킹. 저는 마네킹을 보면 꼭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마네킹을 보면 꼭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사진을 찍고 특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마네킹을 보면요. 그 사진을 찍기도 하거니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윈도우 안에 갇혀있는 그 너무너무 이쁜 마네킹이 불쌍해서 뭐라 그럽니까? 웨딩드레스 그 윈도우를 깨워주고 싶은, 깨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웨딩드레스 마네킹을 보시면 다 사진을 찍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치 형상이, 모양이 우리와 닮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우리가 얼매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감정이입이 돼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진 참 재밌습니다. 뚜껑을, 저 맨홀 뚜껑을 닫을 때 다시 원위치에서 닫지 않고 저 삐딱하게 닫아놨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닫는 사람들의 문제겠죠. 원위치에서 닫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닫지 않고 그냥 가버린 모양이에요. 그냥 저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찍어 놓으니까 참 사진이 사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화살표라는 게 일정한 방향을 가리켜주는 화살표 자체는 이제 표시잖아요. 기표라 그러는데, 표시잖아요. 바로 가시오, 돌아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돌아가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그 화살표가 제 모양을 갖추지 않고 있다.
아,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화살표가 똑바로 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화살표 하나의 표식이잖아요. 기표라고 그럽니다. 표시력 표식이고, 그 표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의라고 합니다. 기의. 표시가,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바로 되어 있는 화살표는 앞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면 그 표시를 보고, 아,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시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표시에는 기표, 표시와 기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 이 사진 보십시오. 전철 안에 그냥 팔을 걸고 있는 어떤 여성분의 손, 저를 또 클로즈업해서 찍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도 그냥 뭐 잡기도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잡기도 하지만 그냥 팔을 걸쳐놓는 경우도 있죠. 너무나 우리한테 낯 익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담아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일일 수도 있는데 심각한 일들을 되게 유머러스하게 담은 최희석 작가의 안목과 그 마음의 여유로움, 넉넉함 이런 것들이 잘 읽혀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진 보시면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자전거의 앞바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누군가가 송두리째 들고 간 모양입니다. 이 작가의 사진 중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올림픽 공원인가 어딘가 쓰레기통이 이렇게 여러 개가 뭐 여러분 태울 거 안 태울 거 리사이클 할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통이 여러 개 있는 거를 그냥 무심코 푹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도 보고 있노라면 대단히 뭐라 그럴까 유머러스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사람이 또 하나도 없어요. 그 올림픽 공원이라고 하는 그 큰 공원에 마치 사람도 하나 없는데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려줄 것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쓰레기통들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 아, 이 작가 정말 참 재밌다. 근데 실제 작가를 만나면 사람이 되게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생각이 깊이도 있는 분인데 작품은 되게 유머러스하면서 우리한테 뭔가 가슴을 탁 찌르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진을 가서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비누입니다. 그죠? 비누, 쓰다 남은 비누들, 비누가 마른 것들,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사진을 찍었네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냥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카메라를 메고 들로 산으로 가서 친구도 어울려 찍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일상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유머러스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되짚게 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작가의 마인드거든요. 그 작가의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냥 얼찍이 설치기처럼 모여서 바깥으로 나와서 뭐 막걸리 한잔하는 그 기분도 대단히 훌륭하고 기분 좋은 기분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자기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사진을 찍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문호 중에 이머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 이머당에 쓴 글 중에 생활의 발견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 사람으로서 중국인들 본래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하고 다른 것들이 이제 잘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나라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다르게 보인다든지 생경하게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경하게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주위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글로 표현하면 작가가 되는 거고 사진으로 표현하면 사진작가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최희석 작가는 대단히 훌륭한 눈을 가진 작가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로 끌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범상치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컵에 담배꽁초가 있고 거기에 벌레들이 이 팔입니까? 붙어있는 느낌.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라고 제시했을 때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렇게 무심한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제안 또는 질문 또는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또 한 분이 사진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윤원기라고 하는 분이세요. 윤원기라고 하는 작가분이신데 이분의 사진을 보시면 정말 최유석 씨의 사진과 너무 닮아 있어요. 뭐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뭐 내용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목은 쓸쓸함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서로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현수막이 다 떨어져 나간
건물의 외벽. 아, 조금 전에 여러분이 봤던 저기 누구십니까? 재유석 씨의 사진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왔죠. 근데도 불구하고 재유석 씨는 세계 발해인 것, 세계 발해에 있는 것, 유머러스한 상황. 이분은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철거되지 못한, 철거되어야 마땅할 것이 철거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할을 전혀 해낼 수 없는 현수막. 보고 쓸쓸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의자 위에 놓여 있는 돌 하나. 왜 돌을 왜 놨을까요? 날아가지 말라고? 저 정도 돌 놨다고 해서 바람 불면 안 날아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돌을 놓아뒀습니다. 의자와 너무나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돌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그걸 보고 참 어울리지 않는구나, 참 쓸쓸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되게 재유석 씨의 사진과 어떻게 보면 닮아있는데 그걸 보고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윤원기님의 사진입니다. 이건 후레이팬 같아요. 하루 후레이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라고 제목을 지어도 별로 이상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사진을 보고 쓸쓸함을 느끼는 윤원기 씨. 저도 어떻게 보면 쓸쓸함을 느껴요. 저는 이 사진들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자신의 역할이 끝났거나 자신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게 자꾸 찍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아직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로부터 배제된다든지 할 때에 왠지 소외감, 쓸쓸함 이런 걸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원기 작가는 사진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정말 일상에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부터 쓸쓸함을 발견해내는 능력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봐줄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진은 페인트가 흘렀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페인트가 흘렀거나 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거나 하는 사진인데 아까 재유석 씨가 찍었던 맨홀이 삐딱하게 놓여 있는 거나 이 사진이나 되게 이미지가 닮은 것 같아요. 꼭 한 작가가 마치 촬영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재유석 씨는 그 사진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별 일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 뭐 일상에 늘상 일어난 일이잖아 이렇게 자신의 느낌을 얘기한다 그러면 윤원기 씨는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뒀을까 자신의 역할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찍혀 있구나 이러면서 쓸쓸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정말 닮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쓸쓸한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닮아있다는 거예요. 요즘의 사태와 좀 닮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비약을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대단히 엉망진창인 관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 경제전쟁도 좋고 잘못하면 금융전쟁까지 퍼질 것 같은데 똑같은 사태를 놓고 한쪽은 별거 아니야. 또 한쪽은 아니 이거 되게 큰 문제잖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태를 놓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사진도 똑같은 어떤 상황을 보고 찍었지만 그것을 느끼는 작가의 심정 작가의 감정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찍는 사진이 누가 찍었다고 해서 누가 찍은 사진과 유사하다고 해서 그 사진이 쓸모없는 사진이 아니고 그 사진을 자기가 어떻게 재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사진으로 다시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빨래 집게에 수건이 걸려 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 역할을 충실히 마치고 자기 몸을 말리고 있는 빨래 그것을 보면서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아, 참 이 작가 참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아까 재유석 씨가 찍었던 고양이 발자국 같은 하고 또 다르긴 하지만 꽃잎이 떨어져 있는 차량 위를 보면서 끝없는 슬픔을 느끼고 있는 작가. 이게 그렇게 쓸쓸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제목을 다하고 장렬하게 사라져가는 꽃잎. 특히 이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꽃잎 하나를 보고 인생을 이야기한다. 우리 미래를 하나를 보고 그 뭡니까? 담배씨라고 그럽니까? 담배씨 하나를 보고 미래를 하나를 보고 우주를 다 꿰뚫어내는 그게 이제 작가이거나
또 위대한 정신들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낙엽이 하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주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런 식으로 있는 것을 재해석해내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훌륭한 작가로 갈 여지가 많다. 그냥 사진을 찍는 행위는요, 어떤 사태나 상황을 보고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것을 보고 그냥 카메라를 휘두르러서 찍는 것이지만 그 한 장의 사진을 찍고 자기가 의지가 발해서 셔터를 누르는 그 원동력, 그건 자기가 살아온 세상과 경험과 자신의 인식, 자신의 가지고 있는 교양적 크기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샷다를 누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샷다를 누를 때 아 참 쓸쓸해 하고 누르면서 쓸쓸한 사진이 되는 거고 와 정말 대단하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일들이 하고 찍으면 유머러스한 사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꼭 남하고 사진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결과물 자체에 대한 평가가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겁니다. 자 보세요. 주차장인지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차량 한 대. 예, 차, 비 올 때 덮는 거 있잖아요. 차를 다 차덮게. 그걸 덮은 채로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도 생각나는 거예요. 로버트 프랭크 1950년대의 미국 전역을 찍으면서 돌아다닌 사진 중에 자동차가 한 대 있고 자동차 위에 이제 이렇게, 그 커버가 씌워져 있는 거죠. 그 사진이 이 사진에 등장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시 쉬고 있는지는 모르고 아마 자신의 역할을 좀 쉬고 있는 듯한 그런 차량 아니면 역할이 끝났을지도 모르는 것 그런 데 대한 아메리카 사람이 미국 사람이 미국의 상황을 싹 찍죠. 그 앞에 누구가 있냐 교통사고가 났는지 마치 누군가가 죽어 있는 듯한 무슨 덮개로 사람 같은 형상을 덮어놨는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웅성웅성 서 있는 듯한 장면 이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거든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쓸쓸함을 느낄 경우가 있죠. 예, 이 사진도 보면 그런 느낌이 아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럴까? 스며 올라온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한쪽은 걸려있고 한쪽은 풀어져 있는 쇠줄, 체인네, 그죠? 왜 풀어졌을까요? 그죠? 근데 그런 의문에 대한 답도 없고 질문에 대한 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탁 널브러져 있는 채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 그걸 보고 있으면, 왜 그랬을까? 자기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은, 저기 뭐 한쪽이 걸려있으니까 반대편도 물론 걸려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못한 어떤, 역할 배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동병상련하는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야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남의 문 앞에 그 뭡니까 이거 딱지 뭐 중국집이든지 여러 뭐 치킨집이든지 광고물이 붙었던 그런 흔적들이 수없이 많이 붙어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런 것이 어떤 햇살 저녁 햇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햇살을 타고 들어와 한쪽은 햇살이 비치고 또 다른 쪽에는 그 흔적들만 남아 있나. 그래서 지 할 바를 다 했는지, 자기 할 바를 다 하지 못하고 떨어졌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은기 씨는 저걸 찍으면서,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그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제 유튜브 방송과는 상관없는 세계로, 뭐 갈 줄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없는 정말 말없는 사진 한 장 빛이 떨어지고 있는 철문 밖에 표정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단히 나라 안팎이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밌는 사진 공부를 통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고 좀 더 훌륭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좀 더 현명한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인사 촬영이 1년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끔 잠수하듯이 사라져서 방송을 못할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도 여러분 방송을 기대해 주시면 제가 또 바쁜 와중에 열심히 방송 제작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살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리라 김홍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